화장품 방문 판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원들의 상징이었던 커다란 화장품 가방이 사라지고 스마트폰과 최신 미용 기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데요. 고객의 피부 타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이 취약한지 정확히 분석해 주는가 하면 샘플이 아닌 정품을 제공해 피부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화장법이나 피부 관리 방법도 직접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 판매가 세분화, 전문화되다 보니 방문 판매로만 화장품을 사는 이른바 방판 마니아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겨울엔 아무래도 뜨거운 국물 요리가 인기죠. 짬뽕과 울면으로 대표되던 중국 요리도 최근 다양한 국물 요리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요즘 뜨는 중국식 국물 요리 3인방 함께 맛보시죠. 매콤, 달콤, 새콤, 고소. 네 가지 맛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딴딴면. 진한 닭고기 육수와 고추기름을 사용해 국물은 매콤한 맛이 나고 땅콩 소스와 흑식초가 들어가서 새콤달콤 고소함도 느낄 수 있는데요. 먹기 전 아래에 가라앉은 땅콩 소스를 국물과 잘 섞어야 독특한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진하고 깊은 국물 맛과 부드러운 소고기의 식감, 우육탕면인데요.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선 매콤함을 강조한 사천식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세 가지 재료를 가늘게 채 썬 산슬면, 짬뽕의 원조격인 음식인데요. 면을 먹기 전 국물을 떠먹어 입맛을 돋우는 게 산슬면을 맛있게 먹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제철 음식을 오래오래 신선하게 먹는 방법, 바로 통조림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수제 통조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과일을 뜨겁게 소독한 유리병에 넣고 그 위에 설탕물을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살짝 연 채로 냄비에 넣고 중탕을 해야 하는데요. 물이 끓으면 병 안팎의 기압 차이로 병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서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뒤집어 하루 정도 놔두면 과일 통조림 완성. 이번엔 생선 통조림을 만들어 볼까요? 채 썬 양파를 밥솥에 깔고 그 위에 손질한 생선을 올립니다. 생선이 잠기도록 물을 붓고 소금과 후추, 대파, 고추를 넣고서 취사 버튼을 누르면 끝. 그대로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반찬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조리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